올해가 파리올림픽이랑 파리가 만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타구네요. 바뀐 뜻에 촉으로 누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 저 지금 1시간 반째 지금 이거 잡고 있잖아. 좀 꽂았어. 공이 너무 빨라서 꽂았나? 스피드건 터진 거 아니야? 야, 아, 종인형 때부터 슬슬 열 받아있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안 쓸 것 같은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피하느라고 빠져 쳤어. 대견이 오늘 KKK 잡는다고? 아니요. KKK 잡을 것 같은데. 방금 원준이하고 실로그 맞으면 좋겠다고. 김 선수 골 좋죠? 축구야? 내려가서 등나 기대야겠다. 잠시만요. 그냥 안 해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재밌는 썰 얘기 좀 해봐. 다 같이 나와. 감히 좀 잘 쳤으면 좋겠다. 다음 타자 전담이 되고 있거든. 아시는 관계인가요? 알도 제 대학교 친구인데. 여기서 와도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죠. 되게 착하고 성실한 친구. 형이 나 되게 홈런 치면 내가 1불, 못 치면 나 빼 10불 주면. 올해가 파리올림픽이랑 파리가 안 나오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올해가 올해예요? 2024 발맞지. 그래서 파리가 만나거든요. 그런가요? 여기 호흡 중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맞으셨어요. 호흡에도 이렇게 뼈 스탠딩 많다는 거지. 신기하네. 전 두산가 선수로서 상당히 뿌듯하고요. 유니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셔서. 이거 있다. 이어버리는 거. 계속해서 좋은 타이밍으로 커트를 해주고 있는 이유찬 선수인데요. 네, 이유찬 선수. 앞선 주자, 이제 1루 주자의 조승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찬 선수까지 나가면 투수로 상당히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맞습니다. 빠른 주자 구리면 투수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아, 잘 또 잘 잡았습니다, 유찬 선수. 아, 이번 번 삼진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지만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2회 말 최원준 선수가 2회에도 등판을 했어요. 타자 김민혁. 제 우농구 선배죠, 민혁이. 아, 학연 가나요? 초호부터 타격. 이번엔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정말 심리적 미친 게 쓸 것 같은데 잘 처리했어요. 김용 선수 작년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못한다는 경기가 기억에 많이 나와가지고. 아, 혹시 좀 본인이 좀 뿌듯했던, 뜻대로 했던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기아전 소크라테스 삼진 잡았을 때. 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반대로 좀 가장 아쉬웠던 경기. 그때는 그때도 기아인데 네. 최영우 선배님한테 홈런 맞았어요. 스리런 맞았어요. 아, 네, 그래서 TV로 보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주자를 막지 못함으로 인해 팀의 승리와 그런 걸 한번 날릴 뻔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다시 최영우 선수가 붙는다는 거. 오늘 좀 위험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 거는 이제 회전이 안 돌리다 보니까 오늘 저런 타도 내야수 출신이잖아요, 최진감에서. 그쵸, 저런 타고 상당히 가깝죠. 여기서 봤을 때는 솔직히 저건 1자로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수비수 입장으로 보면 이게 흔들려 보이나요? 쉽지 않죠. 공이 이렇게 흔들려서 오고. 다 장승현 선수? 승현이 형이 체력감이 좋으시더라고요.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 승현이 형한테 바로 초구 안타를 맞아버려가지고. 정보 타격. 김대하 선수가 확실한 골로 잡아냈습니다. 네, 이번 타자 안승환 선수. 2번 타자인가요? 2번. 아, 2번 타자. 네. 숫자 2 말고. 와, 좋은 슬라이드네요. 방금 완전 타자의 타이밍을 뺏었어요. 아, 계속 1루 주자에 있는 박기범 선수가 계속 투수를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저러면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만 강력한 직구로 삼진을 잡아내고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3회 초 박빌 선수가 3회에도 등판. 주구 타격! 피처가 안전하게 잡아서 1루에 도어 원아웃. 다음 타자 양의지 선수. 저희 팀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또 이제 박빌 선수가 작년에 대표팀은 대표팀 다 가면서 아, 맞죠. WBC, 아시안 게임, ABBC까지 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국대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영 선수도 두 개 갔다 오지 않나요? 아, ABBC 동행으로 갔고요. 네. 아시아 선수권 이제 나왔죠. 그때 뭐 어땠는지 트윈마크를 타니까 느낌이 어땠나요? 아, 대만 가서 이제 했을 때 처음 실감이 잘 안 났고요. 그냥 오오오 오. 이번 타구도 손쉽게 잡아내며 커. 그래서 아깝습니다. 일단 저는 거기서 근데 선발을 하라고 해가지고 네. 선발 쳐서 없다고 저한테 선발을 해보라고 하셔서 이제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나요? 아,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 황영민 선수가 바로 초수의 초고를 타는 상황에서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상당히 좋다. 오! 아, 박빈 선수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아웃을 잡아내면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아, 선수가 아무래도 주자가 저런 행동을 하면 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차분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일루수의 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도 놀란 모습 없이 기다렸다는 깔끔하게 잡아냈고요. 날카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3회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회 말 투수는 이영아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오명진 선수. 오명진 선수 방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렇게 좋다고 지금 많은
기대가 뭐 온몸에 44kg입니다. 기대를 지금 한 몸에 입고 있는 다, 안고 네. 있는 다. 그렇죠. 이영원 선수의 슬라이더가 그렇게 치기 힘들다고 하던데. 발등 슬라이더라고 불리죠. 발등 슬라이더. 이게 오다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윙하고 보면 발등에 맞는다고 해서 발등 슬라이더. 와. 포크볼인가요? 존나 이쁜데. 포크볼인 것 같은데 볼이 사라졌어요 그냥. 대기 타석에는 헨리 나머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구마저 잘 참아내면서 정수기 선수가 포볼로 1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해설들도 힘들겠다. 3시간 동안 이걸 또 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나 벌써 지쳤어요. 정수기 선수의 빠른 발로 이제 한 명이 홈을 들어옵니다. 남은 선수의 대접점 축하. 가볍게 잘 치시네요. 오, 이거 수다가냈고. 이것도 좋은 캐치로 유명하지만 경찰까지 이뤄지지 않아서 투어 주자 의문. 의문은 정말 쉽게 어려워 보였는데. 저는 빠진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네. 박지훈 선수의 집요한 수비가 이렇게 귀중한 아웃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런 그 부분은 정말 힘이 나거든요. 저는 열심히 더 던지고 싶어지죠. 또 투수의 마음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야수가 저렇게 좋은 수비를 하나 해주면 또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뭔가요? 전 이닝에 나왔던 전화거든요. 휴식 시간 가시죠. 옛날에 나가도 아 오늘 뭐 사러 나가야겠다. 나 오늘 진짜 사온다 하고 아무것도 안 사. 갖고 싶은 옷들이랑 그런 거 있어가지고 있으면 산다 하고 가면은 없기도 하고. 아. 김동주 선수의 초고를 김정환 선수가 때려냈는데 아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초고였어? 네. 어, 바뀐 투수의 초고를 누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초고를 안타가 아닌 그렇게 큰 홈런으로 보여주는 우리 김대환 선수. 공룡인데 진짜로 뭐 120m 정도 김기현 선수 타석에 들어왔네요. 오, 확실히 뭔가 앉아있을 때 좀 편안함을 많이 줄 수 있는 포스. 네, 그렇죠. 라이브 청백전 때 상당히 좋은 타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2안타를 쳤던 김기현 선수. 올해 두산 무시무시하네요. 네. 이 V7. 네, V7. 다이지. 7이 있어요.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와. 아, 장승현 선수가 아주 좋은 소음으로 보여주자. 주자가 상당히 빨라요. 슬라이딩이 있었는데. 주자 선수의 주 발이 한 발 더 빨라서. 이제는 주자 1위. 네. 이게 득점권이기 때문에 가운데만 뭐 던져서 안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남우 선수 보고 싶어. 안양역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안양역에서 지금 공익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타워에 맞았어요. 이리영 선수 보려면 어디로 가나요? 저를 꼭 주세요. 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잠실야구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주 출몰하는 지역 같은 거 있으신지? 제가 포켓몬이 아니기 때문에 저 안양역 자주 가요. 호영모로 안양역? 네. 주로 만나면 어떤 거 아실지. 호영이 자주 가는 그 라멘집이다. 의왕 롯데마트에 라멘 구석구라고 있거든. 거기 라멘 진짜 맛있어. 주량 어떤 거? PPL인가요? 추천! 맛집 추천. 만약에 오셨는데 제가 있다. 네.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병헌 선수 이름으로 그냥 저는 먹고 가도록 예상은 안 되고요. 제가 사드리는 걸로. 저희 동네 먹을 게 많거든요. 아 그러면 유황씨 맛집 소개 하나 할까요? 아, 그 롯데마트 뒤편에 이제 신장곱창이라고 있어요. 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곱창집이 있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부터면 10년이 넘었나요? 아니죠.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파김치를 구워서 이제 먹는 곱창집인데 진짜 골목만 가면 사주시는지? 아 사드리죠. 아 진짜요? 그냥 거기 쪽갈비집도 맛있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갈비집이 있거든요. 뭔가 태능 숯불갈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갈비집도 제가 초등학교 초반부터 또 아직까지도 다니고 혹시 이런 우리가 역시 한번 가면 끝까지? 갈비집이 근처에 거의 밖에 없어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강력한 공을 저렇게 안전하게 컷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수위 무섭네요 진짜. 저는 제가 타자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중학교 때 한 대회에서 전타석 삼진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방망이는 잡지도 말아야겠다. 좋은 선택이었네요. 어린 나이에 현명한 선택 잘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말렸거든요. 타자 하지 말라고. 타자 하면 안 된다. 투수도 힘든데 타자로 절대 안 된다고. 완벽한 유인구로 인해 삼진을 이끌어내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전담이 선수 상당히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격공이 3년이 안 넘고 있어요. 지금 몇 회죠? 네? 몇 회냐고요? 5회 초입니다. 집중하시죠. 오, 잘 참아냈어요. 확실히 이게 모든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시합에 임한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어린 선수들은 이런 게 진짜 한 해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 개명했어요. 뭐였는데? 비밀 시크릿. 진짜요? 이건? 네. 실화야? 네. 진짜? 저 개명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아, 진짜? 양호하기 전. 어. 오, 김경호 선수 잘 막아냈고. 상당히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김동호 선수가 쓰러졌는데 이게 얼굴 쪽이라 좀 위험하진 않을지. 김미혁 선수랑 보이죠? 베이스 커버 중에 타이밍에 애매해서 김민혁 선수가 직접 밟으러 가는 상황에서 성능이 많이 아파. 피가 나나요? 아 보인다. 일단 거즈를 통해서 일단 얼굴을 맞고 나가고 있는 김민혁 선수인데 김동희 선수가 더그아웃에서 일단 뭐 일단 트레이너와 뭐 얘기를 나눈 후 다시 멀쩡히 일어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었는데 우리 선수분들도 전체적으로 큰 부상 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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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조인이 형이 스위프 컨디션 됐습니다. 15. 아. 열심히 해야겠다. 다들 보고 싶나 봐. 잘 안 나오네. 어, 좀 나올 것 같아. 1번. 그래도 154-7이랑 비빌 수가 있겠습니까? 스위퍼. 와. 와, 진짜. 유격수에서 날랐어. 아니, 유격수에서 어떻게 거기 날라와요? 아니, 진짜 로컬이 이렇게. 일단 한번 보실래요? 유격수에서 돌아왔는지. 진짜로 그 저기 있겠다. 에이, 어떻게 거기, 그럼 저기 화면에 안 보여야 돼요. 신정 3인째. 피에만의 주제는 좀 달라. 빨리 다시 떠들어. 주제 하나만 던져주세요. 마이크 계속 참아야 되는데. 아니, 아까 밥 먹고 있는데 제가 바로 맞은 편에 감독님이랑 이렇게 마주고 앉았거든요. 처음에 제 앞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감독님 너무 맛있어. 감독님 같이 이하게 하고 던질 때 총 20점 이내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강이 형 감독님 154점. 지강이 형 153까지 넘겼어 이미. 151이야 왜 이렇게 올려. 원래 구석은 뻥튀기 되고 하는 거예요. 지강이 형, 응? 오디오 괜히 노래 한 곡만 해줘. 노래를 해달라고? 네. 151kg 코어 힘으로. 고음 한번 뽑아줘요. 그때 여기서 오르막길. 저 내리막길도 불렀어요. 어땠어요? 필 플러스. 아니, 21번. 형, 저 지금 1시간 반째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죠? 6회. 와, 6회 먹고 싶다. 이런 드립은 자제 좀. 나 육회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팬들 대단하다. 왜요? 9회 동안 이렇게 앉아서 야구를 본다는 게. 아무래도 저희는 이게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재밌긴 하죠. 갑자기 또 다시 중계를 하니까 못하겠어요. 동인 인터뷰 150 나왔는데. 아, 쫑쫑. 오늘 150 나왔는데 기분이 어떤지. 근데 150 데일리라서 그런 기분은 안 된대요. 데일리라는 아, 일부. 뭐라, 내가 지강이다, 이거. 오늘 피칭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평가. 아, 뭐 고인은 나쁘지 않았는데. 빨리 승부했었어야 했는데 쓰리볼까지 너무 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다 거의 다 쓰리볼까지 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근데 투쓰리에 대한이 형 마지막 그거 딱 슬라이더 나오자마자 끝났다. 아, 슉하고 그냥 안 보고 바로 걸어. 느낌이 있지 진짜. 역시 그런 자신 있는 거지. 경민 선배님 그걸로 더 치시더라고. 어, 진짜 이렇게 치고 안 치고 좀 쏠 것 같은데 좀 이름 안 하고 어, 야, 이거 해야 돼. 여긴 해야겠다. 지구경. 해설합시다. 해설? 지구경 나왔어요. 룸메 해줘야 돼요. 지구경 선수 룸메 있지. 오! 어, 뭐야? 와. 지구경 여기서. 이게 빨라가지고. 허리 더 빨라 보여. 와, 오늘 2PM 언니야, 2PM. 대견. 그럼 그런 것도 가야지.
야, 석화? 나나나나 누구 등장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저 지한 선배님. 오, 나도 두둥 두둥 포스가 있지. 네, 그 삐용 이거 등장곡 나? 여자 해 아, 아, 힙합 힙합 가야지. 힙합 가야지. 쫑쫑은 진짜 레게 살짝 하하 느낌으로 가야지. 기작은 꼬마이야기에요. 전박한테 이게 서울이에요 형. 이거 부산 사람이. 형이 부산 사람이 팀이 서울이잖아. 이거 걷는 거 있고 이렇게 기지 한번 걸어서 긴장돼. 개범신 준호. 어. 2PM의 첫 번째 멤버 40 45 내 맘에 트윙크로 떠나. 태경이 등장곡 뭐 할라? 그냥 봐야지. 비스트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등장곡 바꿀까요? 그런 노래 안 하고 별이 빛나는 방으로 바꿀까요? 나쁘지 않네? 야왕 연기 아닌가? 근데 낙 경기 하면 이제 못 쓰는 거야? 어, 낙 경기 할 때는 다시 버터플라이로 가야지. 준호 멘트 나가겠는데? 준호 멘트 나가겠는데? 태련이 등판. 우와. 부태견. 부병원에서 이제 부태견 오는 거예요. 스피드 너무 꺼졌어. 공이 너무 빨라서 꺼졌나? 스피드건 터진 거 아니야? 야, 아 종인 형 때부터 슬슬 열 받아 있었네. 종총 때부터. 오. 부태견. 승현이 오늘 저한테 KKK 잡을 거라고 했거든. 부럽다.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얻고 있어. 아, 너무 나 좀 던지고 싶긴 하다. 정수빈 선수의 아주 깔끔한 타격으로 너 진짜 이루가 됐습니다. 수빈 선배님은 엄청 높은 볼 그 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택이 일단 컨택이랑 성부한 풋살 그 유태체 능력이 진짜 좋으셔. 오늘 2년 차에 나무 2년 차요? 2년 차 내려가 다음에요.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형 운동 다음에 150일 아 처음 해설 해보니까 형 어땠어? 병원이랑 함께 재밌었어.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어? 병원이랑 함께 하니까 재밌었어요. 가식성 멘트 잘 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저희 막 연장까지 가면 4시간 막 이렇게 경기할 때도 많잖아요. 그때 또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매번 다른 대화 다른 주제로 144경기를 하는 거잖아.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5회까지만 하고 사실상 포기 상태였잖아요. 야구 얘기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그치. 진짜 힘들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이상한 마음한테 대충 늘어놓고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해서 쪽으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TMI만 늘어놓다가 그래도 뭐 좋은 경험이 된 거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야구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본 계기? 그게 된 거 같잖아요. 많이 잘하는 거. 몇 안 되는 얘기여도 해서 하려고 하면 상황 봐야 되고 할 때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됐고 좀 더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확실히 해설은 야구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